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강연하신 분들 쭉 리스트를 보니까 아이고 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다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끼게 됐습니다. 그 큰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모를 때 카이스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데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기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공지능이라든가 뇌공학 같은 저희 분야의 이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마지막이니까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분들의 뛰어난 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익숙한 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4년 7월 미국 실리콘밸리를 남북으로 새로 지르는 101번 하이웨이에 보시는 것 같은 광고판이, 빌보드라고 하죠.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통상 광고판에는 제품, 또 모토, 모델, 회사 이름,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올라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 하나 없이 하얀 광고판에 한 줄의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내용은 오일러스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10자리 소수.com이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대부분 오일러스가 뭔지도 가물가물 하시죠. 오일러스는 2.8182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무리수이고요. 그 수를 10자리씩 끊었을 때 소수,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 프라임 넘버를 찾으라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답이 뭔가 구하기 참 힘들죠. 그런가 보다 하고 시큰둥하고 지나갔을 텐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또 직원, 거기 있는 이제 그 직장의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아, 이 답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서 캠퍼스에 와서 또 회사에 와서 답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에는 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할 수 없죠. 현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이 답이 너무 궁금해서 이걸 직접 계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오일러수를 만들어서 10자리씩 불러와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 이른바 인수분해, 팩토라이제이션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74274-66391.com 뭔가 비밀스러운 코드인 것처럼 보이고 이 답을 찾은 소수의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자기 혼자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밤 12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을 조심히 주소창에 이 숫자를 입력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축하합니다. 다음 문제 하면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뭔가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포기하자니 한 문제 푼 게 아깝고 더 나아가자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것도 뭐 세로, 가로, 뭐 대각선 뭔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써 보지만 답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 수들도 오일러 수를 쭉 썼을 때요. 그 합이 49가 되는 10자리 시퀀스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시퀀스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매직 넘버를 찾은 사람은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입력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는 그것이 구글의 채용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이 채용 사이트는 이 두 문제를 푼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만든 특별한 사이트이고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자신의 이메일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면 간단한 인터뷰만으로 구글에 취직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채용 방법은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채용을 할 생각을 했을까?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창의적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었고요. 이 두 문제를 풀어서 구글에 취직이 된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네, 그래서 구글이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저처럼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채용 방법은 이른바 창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들을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채용 방식으로 보입니다. 네. 소위 창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에 무심히 배치되어 있는 도전적인 질문에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하죠. 두 번째,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또 운전을 하면서 이 보드를 본 사람들도 상당수 이 질문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 호기심을 꾹 참고 별일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정말로 영재, 뛰어난 사람들은 호기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글의 직무 능력하고 관련이 깊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 두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두 문제를 풀면 구글에 취직이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라고 공지를 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이 두 문제를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숙제 아니고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된다고 하고 이 두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준 적이 있고요. 네. 시험 문제로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이 문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그냥 프로그래밍만으로 풀면은 40분이면 이 두 문제를 다 풉니다. 네. 카이스트 학생들 정도 되면. 그런데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된다고 하면은 이 숙제를 내는 사람이 40명 중에 3명.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순전히 호기심 혹은 이 문제가 나한테 도전해보라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시간과 노력,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 예. 그 내적 동기가 충만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소위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주는 보상,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 명예,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과 내적 보상, 이것이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보람을 얻고 하는 이 내적 동기, 이 두 가지 동기가 충만하고 밸런스를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외부의 보상에 민감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죠. 요즘 아이들은 뭘 좀 해보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 1등 하면 아이폰 사줄 거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부모가 그걸 보상을 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외적 동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내적 호기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지금 구글은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해 2005년도에 구글이 IPO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됐죠.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테드의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존 스킬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4명이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그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스파게티 가닥 20개, 실과 테이프, 그리고 마시멜로우가 제공됩니다. 예.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8분. 그들은 이 18분 동안 스파게티 가닥과 실과 테이프로 이렇게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탑이 어디 벽에 기대거나 사람이 손에 잡고 있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마시멜로우까지의 높이를 탑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탑을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마시멜로우를 올려놔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의 다양한 탑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팀 정도가 각각 4명씩 모여서 누가 더 높은 마시멜로우 탑을 쌓는지 경쟁을 하는 게임이 바로 이 마시멜로우 챌린지입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은 탐 우잭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포춘지 5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50명의 CTO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저널에 발표를 하고 테드에 이걸 소개하면서 이 챌린지 자체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굉장히 흥미로운 세 가지 메이저 파인딩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게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쌓은 탑의 높이의 평균이고요. Y축이 탑의 높이인데 단위가 인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한 20인치 정도 되니까 1인치가 2.54cm라고 하면은 한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중요한 결과는 이른바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로이어들, 예. 그 다음에 MBA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탑의 높이가 유치원생들의 탑의 높이보다 현저히 적다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예. 탐 우잭에 따르면 이 가방끈이 긴 지식인들과 유치원 학생들은 18분을 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 예. 이른바 많이 배운 어른들은 어떻게 탑을 쌓냐? 처음 18분이 시작되면 그들은 서로 명함을 돌리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온 누굽니다. 네, 어디서 공부하셨군요. 먼저 이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탑을 어떻게 쌓을까요? 플래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플래닝이 되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탑을 쌓는 거죠. 그리고 17분 50초쯤 됐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따단 하고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한 후에 우리 어떻게 쌓을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탑을 쌓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포스트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예.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은 완전히 다르게 18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내느냐. 우선 첫째, 명함을 돌리지 않고요.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말을 놓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플래닝을 하지 않고요. 시작한 지 3분에서 5분 만에 첫 번째 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탑에다가 다리를 세우고 손에 가지를 뻗고 머리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탑, 세 번째 탑들을 쌓아서 18분 동안 최소 3개, 많으면 6개 이상의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무너지면 바로 전 탑을 제출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들의 퍼포먼스가 현저히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해주는 거냐. 아마 여기 계신 이 가방끈이 긴 학생도 MBA 학생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탑을 쌓아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뚝딱뚝딱 탑을 쌓으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에 뛰어들려는 학생을 붙잡고 너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따져 묻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는지를 체크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네.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계획대로 완수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곳이죠. 네. 근데 이렇게 처음 하는 일, 아무도 마시멜로우를 버틸 만한 수준으로 스파게티 탑을 쌓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learning by doing, 실제로 뭔가를 해보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값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법인데 이렇게 처음 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생들이 쌓은 탑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무슨 공룡 같기도 하고요. 놀이동산에 있는 무슨 정글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발견하셨습니까? 이 아이들 표현에 따르면 자기네들의 마시멜로우 탑은 양말을 신겨주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양말들이 다 신겨져 있죠. 네. 왜 그러냐? 스파게티 가닥이 굉장히 가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탑을 쌓으면 예, 이게 점점 휘거나 부러져요. 그러니까 마찰력을 늘리면서 아래에 무게중심을 두려면 테이프로 아래를 둘둘 감아줘야 얘가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는 이렇게 마찰력도 있고 무게중심도 낮게 만들어주는 양말을 신겨주는 게 좋다는 것을 아이들이 일반 물리학을 배워서 알았을까요? 예, 해보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탑을 쌓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에 계획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탑은 예, 탑이 팔각형으로 쌓을 생각을 하시겠어요? 되게 사각형 탑을 점점점점 뚱뚱해질까요? 점점점점 가늘어지겠죠? 예.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올려놓은 탑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생각하는 탑들입니다. 예. 근데 아이들의 탑은 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보고요.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을 땐 늘 환상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고쳐줄 수 있고요. 자신의 아이디어의 민낯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리파이닝하는 이런 류의 전략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잘 보시면 유치원생들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architects and engineers,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결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들에게 맡겨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여기 포춘지 5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CEO들이나 CTO들의 퍼포먼스가 에버리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려면요. CEO들만 있지 않고 거기에 비서를 한두 분 넣어드리면 퍼포먼스가 현저히 좋아집니다. 네. 얘는 뭘 말해주는 거냐? CEO가 하는 일은 뭔가요?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네,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랜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을 오르그나이제이션을 하는 것. 그게 CEO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실행력까지 갖춰지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행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좋은 성취를 이루는데 아이디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팀 정도가 경쟁을 하면요. 그 중에 4팀은 탑을 무너뜨리고요. 다양한 높이의 탑들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 팀이 우승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예, 조건을 줍니다. 이 10팀이, 낯선 10팀이 경쟁을 하는데 예, 제일 높은 탑을 쌓은 팀에게 만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거는 겁니다. 상금을 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뭐 넉넉잡아 한 12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분 후에 탑의 높이를 재서 제일 높은 탑을 쌓은 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나눠 갖는 겁니다. 네.
겨우 만불, 한 사람당 300만 원을 걸었을 뿐인데 퍼포먼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뭐 한 번 이런 일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도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 왜 그러냐? 이제 2등, 3등, 4등을 하는 건 무의미해졌죠. 무조건 1등을 해야 이제 많이 12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서 20가닥, 스파게티가 20가닥밖에 안 되니까 개로 싸울 수 있는 높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닥과 스파게티를 마구 막 동그랗게 말고요. 예, 계속 높이 높이 17분 50초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머시멜로우 올려놓으면 얘가 뚝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걸면 사람들이 네로우 비전, 이른바 터널 비전 현상이 벌어져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의, 그러니까 탑은 벽에 기대거나 누가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때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정조차 잊어버리고 무조건 높은 탑을 쌓아야 된다는 미션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금을 걸고 하고 이러면은 재미가 없죠. 예, 그것을 뇌과학자들은 톰 소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을 다들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폴리 이모가 이 톰 소여에게 일요일 오전에 이 벽을 하얗게 이 울타리를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라는 숙제를 내주죠. 예, 아 이거 언제 다 하나. 아,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벤이라는 친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색칠 다 해야 돼 안 됐다 라고 놀리죠. 근데 톰이 잔꾀를 냅니다.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놀인데 폴리 이모한테 사정사정해서 내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얻은 게임이야. 그랬더니 벤이라는 친구가 넘어가죠. 한 번만 색칠하게 해줘. 내가 먹으려던 사과 넣어줄게. 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울타리를 칠하는데 정말로 놀이처럼 재미있게 칠하더라. 예, 똑같은 일인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하기 싫고 놀이라고 생각하면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이것을 톰 소여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는 아주 일찍부터 알려져 있는 효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연구를 했던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가 유명해진 건 여러분들이 EBS 같은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붉은 털 원숭이, 레서스 몽키가 태어나면 얘를 이렇게 방에서 키우는데요. 두 종류의 방이 있습니다. 이쪽 방은 털실로 뒤덮여 있는 인형이 있어서요. 얘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 막 소리를 내는 장난감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무서울 때 이렇게 안깁니다. 그래서 인형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죠. 근데 옆방에는 이렇게 철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형이 있어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안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원숭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착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원숭이는 자라서 다른 원숭이와 관계 맺기에 서툴고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린 시절의 attachment, 애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한 연구로 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사람들도 이럴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더 흥미로운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웃음거리가 될까 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붉은 털 원숭이가 있는 방에다가요 이런 퍼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퍼즐이죠. 얘를 이렇게 빼서 얘 풀면 이렇게 툭 풀리는 이런 퍼즐입니다. 이거를요, 이 원숭이가 있는 방에다가 얘를 슬쩍 밀어 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얘를 막 풀어봐요.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문제지만 얘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막 낑낑거리면서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요. 풀리면 원숭이가 좋아서 우리를 막 돕니다. 예. 그리고 다시 와서요. 얘를 이렇게 잠궈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풀어요. 또 좋아서 우리를 막 돌아요.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요. 그래서 2주쯤 지났을 때 이 원숭이를 앉혀놓고 앞에다가 저 퍼즐을 딱 놓으면 원숭이가 타다다다 굉장히 빨리 퍼즐을 푸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원숭이에게는 이 퍼즐을 풀어야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숭이가 목이 마르기 전까지는 퍼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마른 상황에서 와서 퍼즐을 풀죠? 잘 안 풀리니까 엄청 짜증을 냅니다. 예.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고요. 다 풀고 나면, 이렇게 풀리고 나면 빨리 물을 달라고 종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숭이는 2주 후에 앉혀놓고 퍼즐을 풀라고 하면은 목마르기 전에는 아예 문제를 풀지 않고요. 예. 문제를 푸는 속도도 아까 첫 번째 원숭이 아무 조건 없이 퍼즐을 밀어 넣었을 때에 비해서 현저히 느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실험.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 우리에다가 소셜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그 우리에다가 이 퍼즐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푼 원숭이, 20%의 원숭이에게만 더 많은 땅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0%의 원숭이가요,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포기합니다. 나는 더 많은 땅콩을 원하는 원숭이가 아니야. 나는 땅콩에 연연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야. 되게 쿨하게 이 문제를 포기해요. 그래서 소수의 원숭이들만 이 문제에 열심히 풀고요. 예. 근데 그 문제를 풀어서 더 많은 땅콩을 먹잖아요. 리워드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흥미를 잃습니다. 예. 그래서 2주 후에 제일 잘 푼 원숭이를 앉혀 놓아도 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립니다. 예. 이 연구를 그가 했는데 이거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동기 이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리워드를 주면 그 행동은 더 강화되고, 이른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죠. 처벌을 하면 그 행동은 억제되고, 사람들은 이 보상과 처벌에 민감하다. 예. 원숭이도 당연히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이걸로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밀어넣은 이 퍼즐을 밀어넣은 원숭이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느냐? 얘는 이걸 즐겼기 때문에. 예. 즐긴 자는 당할 수가 없다. 이게 당시의 이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발표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리 직관에 너무 잘 맞는 이 애착 이론을 세상에 내놓아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제자가 무슨 논문을 쓸까 어슬렁거리다가 이 연구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나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함하여, 동물을 포함하여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가 이렇게 처벌과 보상이라는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혀내게 되는데 그 학자의 이름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그 욕망의 욕구의 다섯 단계를 그 이론을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닥다리 이론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거로부터 우리가 아직 충분한 레슨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욕구의 5단계 테이블에 따르면 아랫단의 욕망을 충족하고 나면 우리는 점점 윗단의 욕망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느 조직이 있어요.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연구소 혹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학교가, 그 조직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욕망을 건드려줘야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빌이라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미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어느 욕구를 건드려 주었을 때 조직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지는가에 관한 엄청난 연구들을 10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그가 얻은 메이저 파인딩이 뭐냐면 단순 업무,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비례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일, 그것을 단순 업무라고 부릅니다. 예. 예를 들면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 이런 거 단순 업무죠. 예. 열심히 하고 딴청 안 피우고 집중해서 하면 더 결과가 좋아지는 단순 업무는 아랫단의 욕망을 건드려줄 때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공장의 에러율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라인별로요, 에러율이 제일 낮은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잡담하면 잡담하지 말라 그러고 한 번 더 깨우고 자기가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에러율을 스스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아랫단의 욕망, 인센티브 같은 게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적 업무, 이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견을 못하면 제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발견을 하면 100, High risk, high return인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수많은 시도들을 막 해봐야 되는 이런 발견적 업무의 경우에는 윗단의 욕망을 건드려줘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주 반복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견적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처벌을 가하면 자, 6개월 안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져오지 못하면 지방으로 좌천, 네, 연봉 삭감 이런 일을 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샘 글룩스버그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40년간 그 연구, 온갖 연구들로 발견적 업무는 오히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시도하고 실패를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 실패를 허용하고 또 시도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얼마 줄게. 예. 이거 못하면 너 전기 충격 막 이러면은 퍼포먼스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실험이 그겁니다. 제일 늦게 푼 20%의 사람들에게 여기 패치를 붙여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못 푸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네. 아까 말한 터널 비전 현상. 못 풀면 어떡하지? 내가 기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남들이 안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정량평가를 하면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예, 톰소요 효과 실패를 용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어요. 맞아 이러면 좋아. 근데 조직이 이거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학자들이 이게 더 훨씬 더 창의적인 혁신이 나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조직은 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우리 뇌에 인슐라라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인슐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fairness detector예요.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 영역이에요. 예.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나와 내 형제를 공정하게 대하는지를 얘가 모니터링해요. 예. 그래서 아니 오빠가 잘못했을 때는 요만큼만 야단치는데 왜 내가 잘못하면 이만큼 야단쳐? 예. 뭐 형 생일일 때는 이걸 사줬는데 난 왜 이걸 사줘? 이렇게 따지는 뇌 영역이 인슐라라는 곳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와 내 친구들을 동등하게 대하는가. 사회에 나가면 정부가, 권력이 예,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진 않나.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진 않나.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나. 예.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fairness에 민감한 뇌 영역이 바로 그 인슐라라는 곳인데 이 영역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이가 들면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되면 예.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여기에 동의해요. 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고 아, 좀 실패해도 용납하고 예, 책임을 묻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예, 묻지마 투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아,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때는 다 예, 이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나이가 들고 리더가 되면 이 인슐라라는 페어니스 디텍터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닌 무임승차자가 일 안 하고 막 실패해놓고선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편승해서 혜택을 가져가진 않을까?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여기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이거 페어니스에 위배되지 않을까? 예. 그 뇌 영역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의 인슐라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아 그거 문제가 많지. 이거 어뷰즈하는 그 제도를 어뷰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관리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곳이 인슐라입니다. 답은 뭐냐? 당연히 예, 조직의 많은 일들은 혁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단순 업무가 필요해요. 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이 굴러가요.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정량 평가 제도는 사람들을 주의 집중해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죠. 예,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뭐 5%에서 10%, 많게는 20%, 뭐 3M은 한 15%, 구글은 한 25% 정도는 실패해도 좋으니 한번 해보라는 예산을 따로 띄어서 거기에 대해서만은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혁신을 유도하는 일. 그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이 굴러가되 10%에서 20% 정도의 예산은 실패해도 좋으니 예, 한번 시도해보는 이런 걸 독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혁신이란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혁신을 숙제처럼 요구하면은 그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리더가 아주 강력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예, 3M이나 구글이나 요즘 이제 막 되게 창의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왜 인슐라가 없겠어요? 구글에는 왜 어뷰즈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혁신 때문에 조직은 성장한다는 걸 굳게 믿는 리더들은 이제 이런 걸 실천에 옮기는 거죠. 자발적 참여가 이제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실험들이 쥐, 원숭이,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스키너 박스라는 겁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어느 동물이든 행동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읽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건을 주었을 때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심리학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 쥐가 있는 곳에 두 개의 레버가 있어요. 한 레버를 누르면은 먹을 게 똑똑 떨어져요. 또 한 레버를 누르면 이 쥐의 쾌락의 중추에 전극이 삽입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 쥐가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쥐가 먹는 거가 나오는 레버를 누르지 않고 쾌락의 중추를 자극하는 오르가즘 레버를 누르다가 굶어 죽더라. 라는
논문을 1958년도에 올즈와 밀러라는 사람이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발표를 하면서 그 논문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예. 모든 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쥐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예. 그 연구에 자극을 받아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뇌라는 소설을 쓴 겁니다. 그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죠? 미래에는 인간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 아, 그냥 이성을 꼬셔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 구애 행위를 줄이고 그냥 우리 인간의 뇌도 뉴클리어스 어큠벤스라고 쾌락의 중추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칩을 삽입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오르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하시다가 예, 막 누르고 막 느끼고 또 일하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늘 그렇듯 쾌락은 같은 강도로 자극해주면 거기에 점점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높은 볼티지로 더 오래 누르다가 네. 섹스를 하면서 누르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소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는 실험은 이 실험이 아니라 이 케이스 옆에요. 네, 이 이후로 후속 실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자 옆에 똑같은 이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네, 거기에도 쥐가 살고요. 거기 쥐도 먹을 게 똑똑 떨어지고 그 쥐도 쾌락의 중추에 전극이 삽입되어 있어서 예, 전류가 흐르면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첫 번째 쥐가 먹는 거 버튼을 눌러야 양쪽 쥐에게 먹는 게 제공되는 겁니다. 첫 번째 쥐가 쾌락의 중추 버튼을 눌러야 양쪽 쥐에게 쾌락이 제공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쥐랑 두 번째 쥐가 받는 생리적인 상황도 완벽히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는 얘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선택했고요. 두 번째 쥐는 제가 선택해서 그냥 받은 거죠.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쥐의 수명이 첫 번째 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네. 제 아무리 쾌락을 주고 제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수명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느냐 네. 아니면 저 사람이 시켜서 하느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회사도요. 임원이 되면 네,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 현저히 높아져요. 네. 얼마나 높아지냐 하면 월급이 상승한 것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권한이 상승한 것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복감, 만족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대개 직원들 보러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게 일을 안,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자꾸 퇴근 시간만 기다려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임원은 일이 재밌고 직원은 일이 재미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킨 일을 직원들은 하는 거죠. 교수는 재밌지만 학생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네. 교수가 시킨 일만 해야 된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박탈하는 것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세심하게 일일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주고요. 목표에 맞춰서 일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체크하는 것. 그것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왜 하느냐? 당연히 리더가 더 일을 잘해요. 경험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건 했어? 저런 건 했어? 자꾸 신경 쓰게 되죠. 네.
그렇게 신경 쓰고 일일이 체크해주고 알려주면은 속도가 좀더날 수도 있고 더 나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력이 생겨서 일을 한다거나 학습 효과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안 해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더 만드는데 더디게 되죠. 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창의적인 조직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릭 라이서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챌린저 호가 폭발했을 때 얘기입니다. 1986년도에 챌린저 호를 나사가 우주에 띄웠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폭발 때문만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일반인이 한 중학교 선생님이셨죠. 일반인이 나사의 다른 우주인과 함께 훈련을 받았고요. 그 과정들이 쭉 모니터링 되면서 처음으로 민간인이 우주왕복선에 탑승을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희 과 학생이었던 이소연 학생처럼 컴피티션을 해서 선발돼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민간인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너무나도 이제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유인 우주왕복선을 띄우는 것을 한동안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울릭 라이서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 챌린저 호가 폭발한 다음 날 자기 수업을 듣는 106명의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어제 어디서 이 챌린저 호가 폭발했던 소식을 들었는지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때 기분이 어땠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는지를 자세히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락처를 받았고요. 2년 반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챌린저호가 폭발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예. 뭘 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를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년 6개월 전 사건인데 25%가 완전히 다른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4 용지에는 친구들이랑 펍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아메리칸 풋볼 리그를 내셔널 풋볼 리그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면서 챌린저호가 폭발했다 그래서 되게 황당했다. 그리고 나서 맥주 한 잔을 더 먹었다. 이렇게 A4 용지에 써 있는데 2년 반 후에 와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챌린저호가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의 절반 이상이 세부 사항이 마구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연구인데, 우리의 기억이 부실하고 쉽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잊혀지고 하는 거야 뭐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게다가 이제 이게 되게 충격을 주었던 거는 이런 상황이면 아니 증인을 불러다가 2년 반전 사건도 이렇게 90%가 틀리는데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의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 법윤리 논리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요 다음 사건입니다. 90%가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아니 그런데 2년 반 전에 A4 용지에는 이렇게 쓰셨는데요 하고 A4 용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를 웹캠을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들의 얼굴을 촬영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절반 정도는 제가 이랬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하더라. 근데 그들의 나머지 절반 정도, 전체 한 45%쯤 되겠죠? 사람들은 A4 용지를 보니까 제 글씨가 맞고,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확신이라는 것이 그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정보원, 그걸 서포트하는 서포팅 에비던스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그 사람의 확신의 레벨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람들마다 확신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슬쩍 들었는데도 아, 그게 맞다고 막 우기면서 그게 맞다는 것에 내 전 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옮겨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혁신을 이루어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혁신가들은 과연 자신의 아이디어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 그들의 확신의 성향은 높았을까, 낮았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혁신가들의 확신 성향을 연구하게 됐냐? 보통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되게 처음 생각해냈을 때 사람들이 기존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일수록 반대파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그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혁신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 진짜 사회적 성공을 이룬 혁신가들이라면 어쨌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국은 성공할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세기 굉장히 걸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destructive technology를 세상에 내놓은 그런 혁신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당신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확신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확신의 성향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저도 제 아이디어가 성공할 거라고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날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잘 안 될까 봐 불안해하고 그리고 반대파들의 의견들을 엄청나게 듣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들의 그 기존의 통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거든요.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확신의 레벨은 보통 사람들보다 낮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럼 그걸 실행에 옮겨서 혁신을 이루었느냐.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질문이 확신의 성향에서, 기억력에서 확신의 성향에서 이제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예.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훌륭한 리더란 모름지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심해요. 막 의심하다가 이들은 right decision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right time에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time에 right decision을 하기 위해서 이 의사결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right time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right time이 될 때까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해서 right time이 됐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right time이 됐을 때 확신이 70% 정도만 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Right tim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70%의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긴다. 세 번째, 근데 하다 보니 새로운 정보가 와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거나 맥락이 바뀌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자신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더라. 그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상식과 반대냐?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신중한 리더예요. 예, 확신이 들 때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네, 자료를 모아요. 그래서 확신이 들면 그때 실행에 옮긴다. 한번 결정을 하면 우직이 밀고 나간다. 예, 번복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리더의 의사결정법입니다. 근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을 지금 혁신적인 리더들이 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왜 이게 더 좋은 의사결정이냐? 내가 확신을 한다는 얘기는 세상도 다 확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들 때 하는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장 임팩트가 있는 right time은 언제냐? 확신이 들진 않는. 예. 그렇지만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선점 효과를 굉장히 잘 누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right time에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어떠한 의사결정도 지금처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는 늘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피해가 최소가 되고 놓치면 안 되는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right time 때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예, 이게 굉장히 훌륭한 리더의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예, 자신의 의사결정, 신중하게 의사결정해서 확신에 든 것만 우직히 밀고 나가려면 예,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확신에 찬 당연한 의사결정 두세 개만 해도 그는 100% 의사결정을 잘 완수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훌륭한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잡았어야 될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리더의 목표는 의사결정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게 중요하고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리더가 더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리더가 의사결정을 자꾸 바꾸면 아니 리더십에 데미지를 입지 않냐? 이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리더가 의사결정을 바꾸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면 네. 그가 의사결정을 바꾸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신의 성향이 높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우기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도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태도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 비판들을 받아들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심지어 그것을 바꿨다면 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나 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가 그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 사람이 빠르게 조정해서 우리가 작은 실패로 막았어 라고 리더를 굉장히 칭송한다는 겁니다. 근데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리더면 마지막에 결과값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리더면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이 그 디시전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신뢰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객관화하는 태도로 조직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설령 의사결정을 바꾸더라도 권위의 손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빠르게
시시각각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에 잘 의사결정을 조정하면서 목표를 완수하는 리더가 더 나은 의사결정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마슈멜로 챌린지 때 말씀드렸죠. 계획, 혁신으로, 혁신은 계획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다 만들어지고 혁신이 성공하고 나면 야, 하필 그때 그런 일이 터졌고 아 그때 누가 참여해줬고 그게 아구가 잘 맞아서 혁신이 완수됐다고 나중에 설명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면 혁신이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예,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계획을 완수하는 데 집착하면 예, 그런 리지드한 태도는 혁신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클라우스 슈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를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전부 클라우드에 빅데이터화하면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현실 세계에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이거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 하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은요. 고전적인 경제학이 지배해요.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얘가 공간을 점유하고요. 원본과 복제본이 서로 달라서 원본이 갖고 있는 희귀성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건을 여기로 옮기는데 에너지가 들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동이 들어가요. 사람을 여기에 투입하면서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인건비를 얻으면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빅데이터화돼서 온라인의 비트화가 되면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에 통용돼요. 비트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여기서의 희소성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처리하는데 이 물건을 일로 옮기는 거는 어렵지만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순식간이고 코스트도 별로 들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 있는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사람의 노동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그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 100명을 인터뷰하는 건 어렵지만 1000만 명의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순식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근데 일치해 있으면 여기서 굳이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올라가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해서 결과값만 내려주면 되니까 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롱테일의 경제학이 지배하는 이쪽과 고전적인 경제학이 지배하는 이 두 개가 이제 맞닿아 있는 세상이 되면 이 세계를 관장하는 새로운 이코노믹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뭘 하나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하나 우리 쇼핑몰 한번 내볼까? 그러면 어디 가서 매장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홍보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온라인에 웹사이트 하나 쇼핑몰 열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르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그중에 의미 있는 것만 내려주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IT는 대부분 다 그래요. 반면에 제조업과 유통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실수하면 엄청난 리콜들을 다 손해로 떠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과 유통업의 문화와 IT 회사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IT는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하면 돼요. 그렇지만 수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뭐가 터질지 잘 모르고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아주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으로만 네트워크에 연결되던 시대에 비해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조합들이 다 서비스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카페트가 우리 집 청소기에게 먼지 분포를 알려주면 청소기가 와서 먼지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해주는 제가 원할 법한 서비스를 그들이 알아서 예측해서 해주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면 온갖 조합들이 다 가능하니까 다 시도해봐야 되는 거죠. 우산이 옛날에 맨날 우산 뭐 놓고 내리잖아요. 뭐 혹은 어디 레스토랑에 놓고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산에도 사물에 인터넷 달아서 인터넷 센서 달아서 가려 그러면 문자가 우산이 보내줘요. 저를 진정 버리시나요? 네, 우산 올림. 아, 내가 놓고 왔구나. 우산 가져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많은 그 이전에는 주지 않던 서비스들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우산을 그렇게 했더니 들어가는 코스트 대비 사람들이 그 우산을 얼마나 선호하는가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는 항상 technologically possible, economically feasible만 중요한 게 아니라 socially acceptable.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지금까지는 빅피쉬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거대 기업들이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패스트피쉬, 빠르게 움직이는 피쉬들처럼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시간의 법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안드레스 에릭손이라는 심리학자가 30년 전에 제안했던 가설입니다. 뭐 맞았다기보다는 가설입니다. 한 10대, 20대 때 만 시간 정도 어느 하나에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엑스퍼트가 되면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네. 만 시간이라 하면 얼추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8시간을 주말 쉬고 휴가 가서 1년에 44주 정도를 내가 그 일만 한다고 치면 5년 반. 하루 4시간이라고 하면 11년. 정도 걸려서 어느 한 가지에 투자하면 그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 이게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프로페셔널 뮤지션하고 아마추어 뮤지션하고 중학교 음악 선생님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들은 재능이 달랐느냐? 그들이 10대, 20대 때 연습했던 시간이 만시간, 8000시간, 6000시간 다르더라. 그게 이제 안드레스 에릭손이 그 서포딩 에비던스로 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만 시간을 채운다고 그 다음부터 어떤 분야의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10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5세 만 시간을 딱 채우면 66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는 퍼포먼스를 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만 시간을 젊은 시절에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게 이른바 cortical flexibility가 있는 시기에 이 만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내려면 우리가 옛날에는 창의적인 사람은 뭐 암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류의 신화가 있었어요. 네. 뭐 외우는 거 싫어해. 똑똑 창의적인 사람은 외우는 거 싫어해. 그래서 머릿속에 별로 외우질 않아. 네. 그리고 뭐 그 분야를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헤매고 막 몇 년간 막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하고 딱 가.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럼 이 사람은 호련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되게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맥가이버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그 분야의 초심자가 노비스가 잘 모르는데 아주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더라. 이게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리포트되는 내용이에요. 좋은 생산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주로 누가 내느냐?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 필요한 스킬들을 몸에다 체화한 사람. 네. 그래서 뭔가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킬은 기본 베이직은 몸에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practice, discipline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가 배운 그대로만 적용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배운 걸 그대로 보여주는 숙련된 사람이 되는 거죠. 창의적인 혁신은 어떤 사람이 내는 거냐? 만 시간을 채워서 몸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사람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라는 게 뭐냐면요. 정의는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전략을 바꾸는 능력. 그게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나이가 들면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어르신들을 막 설득했어요. 네. 그래서 막 설득해서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근데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갔더니 다시 원래대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셔. 네.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흔히들 말하죠. 가진 연장이 망치뿐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뭐 못밖에 없 망치밖에 없으니까 다 못질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만 시간의 법칙을 10대, 20대 때 채운 사람들은 누구냐? 가진 연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에 있는 사람은 매 상황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연장을 예, 다양한 조합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거기에 맞는 방식의 연장들을 적절히 쓰는 사람. 그게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예.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연장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는 사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예. 아이들 잘 못합니다. 예. 아이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은 늘 가위바위보를 할 때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걸 랜덤하게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지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애한테 너 근데 맨날 가위 주먹 보재기 순서대로 낸다? 그러면 애가 충격받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다르게 막 내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불러서 또 가위바위보 해보시잖아요. 전날 패턴과 똑같이 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랜덤, 그 상황에 맞게 예,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르티컬 플렉서빌리티가 꼭 나이에 디펜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라는 게 쉽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때 디스플린을 잘 하고 있어야 그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진짜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이 특히나 성공하신 분들이 예, 자신의 성공 전략을 굳게 믿고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상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 전략을 묻지 않았는데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왜 그것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탓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꼰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네. 그들은 다 그들만의 방법으로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지 예, 그들을 탓하고 묻지 않았는데 자꾸 훈수 두려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꼰대인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이 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아주 유명한 식구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여우가 되라 고슴도치가 되라 어떤 게 되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얘기해 왔을까요? 당연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아는 게 더 나은 전략이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되라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 근데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면 그거를 누가 사소한 걸 많이 알겠어요. 그거를 중요한 걸 알죠. 그런데 세상은 현대사회에서 혁신이란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거라서 중요한 것 하나라는 것이 늘 바뀌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접근하는 그래서 지금은 여우 사소한 것을 많이 하는 전략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쓸신잡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제 요거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른바 위인, 다시 말하면 역사의 발전을 빠르게 도약하게 만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그 성취, 뭐 혁신을 넘어서는 성취를 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보시면 흰색으로 표시된 게 잠잔 시간이고요. 네. 그 사람이 주로 일을 했던 시간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록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보시면 돼요. 노란색은 밥 먹고 사람들 파티하고 즐기고 다른 사람과 소셜을 했던 시간들이고요. 여기 약간 흐린 이 파란색은 다른 일, 뭐 메이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스타프 플로베르라든가 토마스 만,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베토벤. 베토벤은 보시면은 주로 아침 밤에 자고 밥 먹고 낮에 쭉 일하고 예. 저녁 때는 일하지 않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낸 거죠. 네. 임마뉴엘 칸트는 아주 규칙적으로 예, 오후에 일을 했죠. 끝나고 산책을 했던 걸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발삭, 빅토르 위고, 찰스 다윈, 뭐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특징이 보이십니까? 이들 사이에 위인들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올빼미형 인간인가요? 이들이 주로 언제 자고 언제 일했고 소셜을 언제 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위인이 되려면 하루를 이렇게 보내야 돼 라는 골든 룰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침형 인간도 있고 예. 모차르트는 자기 전에 잠깐 작곡하고 일어나서 잠깐 작곡하고 하루 내내 놀았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발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 엄청나게 글을 써댔고 예, 원고료로 생활했기 때문에 찰스 다윈도 잠깐 예, 잠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그리고 오전에 주로 일을 했죠.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은 후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진짜 르 코르비제의 건축가는 아주 성실하게 오전과 오후를 보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위인이 되기 위한, 혁신가가 되기 위한 하루 일과 골든 룰은 없다. 두 번째, 근데 흥미롭게도 그들의 하루를 이렇게 일과 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하루를 정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들이요. 나는 이때 일하면 일이 제일 잘 돼. 라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
이걸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도 일해보고 저녁에도 일해보고 예, 낮에도 일해보고 예, 잤다가 일어나서 일하다가 다시 자고 이런 온갖 시도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때 일하면 일이 되게 잘 돼 라는 시간대가 존재하고요. 그때는 주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머리를 많이 쓰는 예, 그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시간에 늘 하려고 애써야 좋은 성취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뇌가 1.4kg밖에 안 돼서 우리 몸무게가 70kg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뇌는 2%의 바디 매스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무려 23% 이상을 뇌가 쓴다. 예. 뇌를 쓴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뇌를 많이 쓴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나요? 뇌를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른손에다가요 15kg짜리 아령을 묶어놓은 거랑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른손을 쓰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까요? 웬만한 일은 왼손으로 하겠죠. 네. 아침에 이렇게 걷겠지만 나중엔 질질 끌고 다니겠죠. 되도록이면은 오른손을 쓰지 않고 삶을 살려고 애쓰겠죠.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뇌를 쓰지 않으려고 생활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은 결정을 하느냐?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그러면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예, 그때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괜찮았어. 만족스러웠어. 그러면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예측 가능한 수준의 만족스러움을 가지려고 하면서 뇌를 안 쓰고 코그니티브 에너지를 줄이는 행위.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을 하느냐? 결과를 알아요. 근데 뇌를 안 쓰고도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새해 결심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예. 새해 결심이란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고요. 대전역 계단이 있고요.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는 작년처럼 사는 일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건 여러분들의 뇌 회로를 바꿔서 예, 새해 결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은유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예. 여러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십니까? 계단을 이용하십니까? 누가 더, 어디에 줄이 더 길죠? 예. 새해 결심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게. 예. 그만큼 에스컬레이터의 유혹을 이겨내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제처럼 사는 겁니다. 습관대로. 예. 그렇지만 예. 그만큼 뇌를 쓰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애써요. 예. 그런 와중에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뇌가 잘 돌아갈 때 그나마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뇌가 더럽게 안 돌아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는 그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 아침에 일이 너무 잘 돼. 아침에 일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논문을 막 쓰면 너무 좋은데 이메일에 답을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막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네. 네.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에 머리를 안 써도 되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일할 때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지 삶을 돌아보고 그때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으면 좀 참 좋겠죠. 네. 제가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는 뇌과학이라는 분야의 지식을 빌어서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죠. 네. 하버드대학교 MBA에서요. 네, 포춘지 100대 기업의 리더들을 모셔다가 최고 경영자 과정 수업을 했어요. 석 달 정도 그 수업을 듣고 최고 경영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아유, 지난 석 달간 저희 교수들, 하버드대 최고의 교수진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리더가, CEO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유, 뭐, 우리는 이미 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포춘지 100대 기업 안에 들지 않았겠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다 쌀로 밥 짓는 얘기는 좋은데 예,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술회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다 듣고 나서 다 그걸 기록하고 나서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 뭘 했느냐.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네. 그 회사들 리더들의 부하 직원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당신 리더가 아니, 라이프타임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커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는데 예, 정말로 그러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우리 리더분, CEO는 고집이 너무 세세요. 한번 뭐 하겠다고 하면 뭐 아무리 뜯어말려도 막 증거를 내밀어도 아유 안 고쳐져요. 예. 뭐 하나 결정하면 그냥 우직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많이 봤죠. 그런 얘기를 마구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이 했던 말들을 모아서 낸 책이 저 Knowing Doing Gap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다. 네. 이 책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고요. Theory and Principle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Theory and Principle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은 특별한 얘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현장에서 실천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걸 실천하는 경영자들은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잘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데 결국은 혁신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성취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 갭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이 디너와 4.0 마무리인데 그날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존의 혁명들은 예, 다들 10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제1차 산업혁명이었어라고 선언되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특히 한국에는 잘 오지 않았는데 미리 선언된 혁명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탁 등장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아 그런 거 안 와. 그냥 평소에 네가 살던 대로 성실하게 살면 돼. 예, 업의 본질을 잃지 마. 뭐 이런 류의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호기심을 갖고 도대체 그게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알고 싶어 해서 알지만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맨 마지막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갈지를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인데 예, 그 안에서 맨 앞줄에 서서 그것을 몸으로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혁신을 이루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겠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오늘 제가 쭉 드린
쌀로 밥 짓는 이야기겠지만 그 뇌공학자들이 찾아낸 이 삶의 성찰에서 그걸 실천에 옮기셔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